환호성이 터집니다. 코리아! 92개 참가국 가운데 선수단 입장. 프랑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국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전쟁 위기설까지 돌았던 이 남북 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보이게 된 이 시작점이 평창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열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평창에서 열린 전 세계인의 축제. 우리 통신원분들이 뽑은 그 최고의 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적는 거 좋네요. 그렇죠. 우리 통신원 어린이들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뒤를 돌려주시죠. 어, 개막식? 개막식이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는데 천리통신원. 네, 저는 이 남북한이 같이 동시 입장하는 순간 네.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다 뛰어나가자 세계 속에 한국 통일되는 그날 위해 모두 한국의 기발 듣는 건 아니고 북한의 기발 들고 아니 돌리는 건 아니고 한반도의 기발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중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격하고 정말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For me, that time when they had the opening ceremonies and the teams marching in, it's tempered a little bit with the political tension that you saw in the booth of the dignitaries watching, and you had the U.S. Vice President sitting while the North Korean athletes came into the stadium. So that also showed how, you know, maybe not everything's patched over yet. 근데 다른 느낌도 뭘 받았냐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다. 그 개막식 진짜 대단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게 아,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그리고, 기술은 중국에게 정말 많이 크게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4년 뒤에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네, 다시 베이징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중국 기자나 관계자분들이 와서 모니터링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보도 내용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첨단 기술 소통할 수 있는 방식 다양하게 투입되더라고요. 그쵸.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면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현장에서 거? 직접 보셨다 그랬는데 아유 그 감동이죠. 아 근데 그게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 직접 경기장에서 보면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어떤 거는 사실 TV에서 보면 오히려 가끔 더 멋있는 느낌도 있고, 예,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약간 조금 더 멀리부터 그 전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장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분위기 더 좋아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백기 통신원 한번 볼까요? 저도 뭐 감동적인 장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변찬 참가를 위해서 한 게 왔잖아요. 네. 근데 자 장면 잠깐 보시죠. 아. 네. 생중계를 했었죠. 항상 제프리 통신원이 가여워하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도착해서 저렇게 환한 미소를. 네. That's what's interesting here is you have Kim Jong-nam, who's been like the titular head of North Korea for, I don't know, 5 decades or something, for an incredibly long period of time. But he's deferring
to Yo Jung. Yo Jung is the leader of that delegation. I felt. 맞아요. Survival. 한 300 이상 정도. 부부장이? 그, 저도 그 이런 모든 거기 일했던 사람 올림픽에서 아이디 카드 받은 세 대 있는데 거기는 잠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20명, 30명 정도 북한 사람들 그 동시 들어왔어요. 거기서 아이디 카드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 그때는 정말 실감 났어요. 아, 북한 사람 진짜 오는구나. 되게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도 약간...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도 이 장면 보면서 아 정말 뭔가 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느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Yeah, similar. I mean, I think the moment, the greeting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Jong-un's sister, Kim Yo-jong, is sort of captured for the world. You know, the spotlight was really on the two Koreas, and it's kind of in a personal way as opposed to the flag, the personal connection. It's kind of shocking in a way. 사실이 김여정 그때 들어왔을 때 그 대도와 표정이 약간 곤방진 느낌 받았어요. 경직돼 있긴 했죠. 이렇게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약간 걱정스럽고 실망스럽고 왜 조금 겸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났었어요. 그다음에 프랭크는 지금 보니까 하키? Okay, yeah, I'm Canadian. You guys know. And so I'm watching. Sure, I'm watching the hockey. I'm watching the hockey. 저 모습이죠. Yeah, and I even covered the hockey team before the Olympics took place. And again, we had similar political issues playing out there, as you had some opposition in South Korea to there being a joint hockey team, and even the Canadian coach Sarah Murray was saying how. You know, it would be a challenge to bring on North Korean athletes onto the team that had been training together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team to accept them. And then later on, how she talked about how the team really embraced having North Korean members join them, and then it turned out to be a very positive experience for everyone involved. 나름의 선방을 그렇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안톤 통신원은 개막식과 컬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아, 영미 컬링 적어주셨어요. 뭐, 한국의 김씨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셨어요.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컬링 그 이번 올림픽 전에 하나도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 너무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 한국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미있네. 뭐 그래서 완전히 그 컬링 이미지가 바꿨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하면서 벗어는 사람들 뭐 집에서 벗어는 약간 그냥 청소기로 예, 청소기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독일 방송국 그거에 대해서도 스토리 좀 만들었고 그 옛날에 2002년 그 붉은 악마 같은 그 열정 조건들을 돌아오는 그 느낌이 있었고 그거 좋았어요. 그래서 이 평창 대회 이후에 외신들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도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저 사실 뭐 시작 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출전을 시킬 것이냐 뭐 검토도 한다는 나라가 있었고 그렇고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남북 대화와 그리고 북미 대화의 발판이 되기도 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